아, 이건 방송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강도 제일 세게 해주세요. 아! 와, 모르겠다, 근데. 아, 왼손 같기도 하고. 아, 저 무조건 오른손이야. 이거 종이가 어떻게 잡아요? 이거 종이 접으면 바로 티 나는데. 귀엽다. 개발했어? 어떻게 했어? 성공적이었어요. 크레아틴과 프로틴을 합작시켰어요. 됐어? 안 됐어요? 날아다녀. 날아다녀? 물감이. 날아다니는 물감 만들었어. 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파랑 홀크 있나? 거의 다 완성이 됐어. 어? 나한테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나한테 투약을 좀 해봐, 그럼. 어? 나한테 투약해줘? 승민이 형 어디 갔어? 몰라, 알아서 오겠지 뭐. 진짜 승민이 어디 갔냐? 뭐라고 하지? 현미 형. 아, 어디서 탄내 나는 것 같은데? 김 박사! 또 뭐 태웠지? 김 박사. 또 뭐 태웠어, 안 태웠어? 다들 아주 잘생긴 연구원 같다. 연구원이야. 어, 잘생긴 연구원. 아, 잘생긴 연구원 같다. 잘생긴 연구원. 기분 탓이야.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단백질을 연구하기 위해 이따 저녁에 나와 함께 통닭을 먹으러 갈 사람. 연구하는 게 아니잖소. 아니야. 이 박사가 개발했다는 그 안경이 이 안경인가? 네, 맞습니다. 아, 한번 봐주나? 아,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사이즈가 맞을까요? 다음에는 라지 사이즈도 하나 준비하는 걸로. 아, 죄송해요. 제가 엑스몰이요. 황 박사는 뭐 연구 중인가? 당신을 연구 중이요. 아직도 연구가 안 끝났단 말인가? 끝나지 않소이다. 오늘 한번 끝장을 볼까? 아. 자, 그럼 이렇게 위대한 박사들이 모인 이유가 뭐죠? 위박이들. 왜 웃음 움직여? 우리 위박이들 오늘 모인 이유가 뭐죠? 김 박사. 김 박사. 김 박사. 김 박사, 왜 모였냐, 우리? 자, 그럼 오늘은 스트레이 키즈를 한번 연구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스트레이 키즈, 나쁜 놈들 연구해야 돼요. 와. 이상한 애들 연구해야 되는데 네. 8번, 실험 8번 할 겁니다, 네. 실험. 실험 결과에 원하는 만큼 본인 앞에 놓여진 이 시험관들 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칩 같은 존재고요. 아, 바로 이해했어요. 배팅할 시험관은 여기 앞에 있는 비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넣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스트레이 키즈를 연구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무겁다. 첫 번째 실험은 누구죠? 방찬입니다. 방찬. 방찬이 누구야? 방찬이라는 친구가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방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찬 실험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방찬은 코어 각도 45도를 유지한 채 몇 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1번은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따란 따란 따다단 따붐 따따붐 따. 자, 예상 답안을 일단 칠판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험관으로 저희가 배팅을 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누워서? 버티는 거지. 어, 누워서. 이해하셨죠? 대충 느낌만 봐도 돼요, 제가? 자, 45도가 말이 안 되는 각도입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첫 연구부터 정말 고난도야. 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자, 제가 한번 관찰해볼게요. 그걸 왜 관찰해요?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3분 절대 못해. 3분 절대 못하고요. 자, 어때요? 1, 2분? 내가 볼 땐 길어야 2분일 것 같은데요. 승민 씨 해보세요. 아니요, 저는 해보세요. 네, 봐가지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배팅을 두 해볼까요? 아, 근데 찬이 형 성격에 오기가 있어가지고. 다들 이제 7년 차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뭘 알아요? 그 앞에 자기가 쓴 거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바로 이제 공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번. 난 3번에 배팅 3개. 오케이. 3번이니까 헐크를 배팅하겠어. 1개! 나도 하나만 배팅하겠어. 6번. 자, 2번 갑니다. 선생님, 저 5번으로 할게요. 아메리 아메리 Fast forward.
자, 해볼까요 그럼? Let's go! 오케이! 방찬 씨! 방찬 씨! 입장해주세요, 방찬 씨! Fast forward! 형, 화이팅! 형, 화이팅! 진짜 어려워요. 준비! 시작! 정확합니다. 와우. 부들부들부들부들. 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요. 형 화이팅!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6번까지 하실 것 같아. 아, 6번 안 돼. 빡세요. 6번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왜냐면 이건 플랭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야, 찬이 형 코어 힘이 좋아서 믿고 있어. 오래 가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이 좋으셔가지고. 점점 내려갑니다, 방찬 씨. 아, 그래도 저 정도는. 아, 찬이 형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자, 다리 각도가 점심 점점 내려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요. 아, 저거 이해해 줍시다. 상체 점점 내려가요. 얼굴이 여기서 점점 가려지고 있어요.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형님. 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됐어. 아니야.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 딱 좋아요. 호흡. 와. 그만해. 더 하세요. 우리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형. 더. 호흡. 리더의 무게는 원래 무거운 거야. 안 돼. 다 계속 4번 유지해. 하고 있어. 그만해. 하고 있어. 그만해. 자, 이제 2분까지 10초 남았습니다. 아, 5번 넘어가나요? 너무 멋있어. 잘하고 있어. 그만해. 다리 올라가요. 안 되겠다. 2분. 딱 2분 됐다. 2분. 와, 4번 아쉽습니다. 4번 아쉬워. 딱 1초를. 5번이야? 와, 이 형복 정답이야. 2분인데. 아, 그래? 5번이야? 딱 1초. 야, 이걸 5번까지 가네요. 예! 역시.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스케줄 가야 되는데 혹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용복 씨는 두 개 배팅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전 세 개 뺏겼어요. 너무해. 뭐야. 늦어서 미안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근데. 다음 씨는 이제 스트레이키즈의 현진 씨 실험인데요. 저 그 친구 진짜 좋아해요. 네. 그럼 제 직접 불러. 제가 불러올게요. 오케이. 현진 씨 친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현진이 내가 불러야 오지. 현진아. 현진 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일 이거 찢었어요. 우와. 이번 문제는 현진은 다섯 종의 과일이 혼합된 주스를 마시고 어떤 과일이 들어가는지 맞힐 수 있을까? 여기 다 있습니다. 아홉 가지의 과일이 착즙된 비커가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를 우리가 다 섞으면 돼요. 몇 개의 과일이 섞였는지를 맞추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가보자. 야, 이거 어렵겠다. 카메라에 등치면 안 되니까. 달디 달고 단밤령계. 와,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뭐예요? 봐봐, 밑에 써져 있어. 와, 참치? 참치가 뭔가 더? 참외. 야, 키위 그 한번 넣자. 좀 알기 쉽게. 뭐예요? 키위. 여러분. 샤인머스켓 좋다. 넣을까? 씨가 있지. 참외, 샤인머스켓. 딸기 좀 넣을까? 딸기 넣을게요. 이게 딸기. 참외, 샤인머스켓, 키위, 그리고 뭐? 이거 뭐 먹어?
자, 마지막 하나 뭐 넣을까요? 자몽 좋다. 자, 여기 몇 방울? 다 넣어요. 다 넣어요. 근데 야, 가면서 진 사람 스포이드로 한두 방울 먹어보게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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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면서 진 사람.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예.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진짜 서창빈이 진짜 진짜 협잡군.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민호 씨 걸렸습니다. 뭔 맛이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도대체 맛있지? 일단 배팅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호잇! 세 개. 나 세 개. 세 개니까 세 개. 나 두 개. 네 개 맞춘다. 내 전부를 다 걸겠어. 자, 그럼 현진 씨 부르자. 현진 씨. 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 사장님, 사장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길을 걸어 키스미. 제가 또 과일 킬러이기 때문에 금방 맞춥니다. 현진 씨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별거 아니죠. 해볼게요. 예. 저 와인 먹는다는 거. 자, 첫 번째 과일은? 어,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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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하나 맞췄고. 와. 딸기 나왔습니다. 현진아! 거의 다 왔어. 일단 적어놓을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뭐야? 파인애플 샤인머스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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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맞췄다. 세 개. 잘했어. 예스! 아주 잘했어. 어, 나랑 맞췄네. 아, 아, 예. 나이스! 못 틀렸어. 파인애플이랑 사과. 어, 자몽이랑 참외 들어갔어, 원래. 아, 진짜? 전혀 몰랐어. 끝! 현진 씨 고생했어요. 현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현진 씨 고생하셨습니다. 현진 씨 고생했습니다. 방현진 바보 멍청이. 승민 씨 몇 개 거신 거예요? 5개요. 5개요? 5개 다 걸었어? 망했다. 아, 좀 더 과감하게 걸어볼 걸. 자신감. 와, 자몽 먹을 수 있어? 자몽 맛있지. 어, 난 자몽 못 먹겠어. 형 쓴 거 아예 못 먹잖아요. 뜬거 떠요. 뜬거. 자, 다음은 승민 씨의 실험입니다. 아, 별론데? 별로야. 내 마음이 별로? 진짜 별로다. 어서 오십시오. 이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자, 김승민 씨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쪽 팔에 저주파 마사지기를 찼습니다. 저주할 거야. 승민 씨는 어느 쪽에 마사지기를 착용했는지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리모컨은 저한테 있습니다. 악당이다. 아, 이건 방송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디에 사셨나요? 저 세 번째 팔이요. 세 번째 팔이요? 세 번째 팔이 어디 있죠? 제 등 뒤요. 아, 천사라 날개가 있으신가 보네. 지금 이제 승민 씨는 종이 접기를 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지? 비행기 접으세요. 제 일부러 저쪽 팔에다가 팝을 주고 있어요. 강도 제일 세게 해주세요. 아, 접어주세요 빨리. 천천히 하세요. 아,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재밌네요 여러분들. 천천히 접어요, 천천히. 좀 행복하네. 즐겨, 즐겨. 종이 접기 하세요, 종이 접기. 빨리 종이 접기 해주세요, 아~ 종이 접기. 아, 이제 종이 피는 중이에요.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어, 모르겠다, 근데. 아, 왼손 같기도 하고. 아, 저 무조건 오른손이야. 이거 종이 어떻게 접어요? 이거 종이 접으면 바로 티난. 빨리 접으세요, 승민 씨. 귀엽다. 승민 씨, 만세! 아, 오른손 맞아. 오른팔 맞아. 아니, 근데... 자, 됐죠? 됐죠? 날리면 되죠?
비행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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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손으로. 자, 반대손. 야! 네, 너무 너무 쉽다. 저희 입장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 이거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50% 확률이기 때문에 때려 맞춰도. 저는 오른팔에 네 개를 걸었습니다. 네, 저는 왼팔에 네 개 걸었습니다. 저도 오른쪽에 10개 걸겠습니다. 와! 야, 야, 확률 50대 50일 때 한 방 오는 거지. 현진이 형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저는 오른팔에 8개. 다리까지 포함했어야 되나? 왼팔에 5개 걸겠습니다. 파란 색깔 5개 가겠습니다. 어, 파란색, 나 파란색 갖고 싶다. 어, 너 가져 가. 이기면. 난 이게 처음부터 느낌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더라. 처음에. 저는 오른팔에 5개 걸겠습니다. 저도 오른팔에 6개 걸었습니다. 야, 이거 판이 크네. 50대 50이니까 걸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이 큰데? 오케이. 한 큰.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아, 5, 4, 3, 2, 1. 자, 정답은? 설마 왼팔? 설마. 왼팔이야. 설마. 왼팔이야. 설마. 왼팔이야. 왼팔이야. 왼팔. 한 팔만 공개한다고? 왼팔이었어. 왼팔! 내가 봤어. 야, 이게 삶을 오래 살아온 노장의 힘이다.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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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와, 현진이 10개나 걸렸어. 와, 와, 아이고. 정답은 왼팔이었습니다. 와. 이럴 리가 없어. 이럴 수 없어. 자, 4개 압수. 4개 압수하겠습니다. 자, 찬 씨한테 4개 더 드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현진 씨 10개 압수하겠습니다. 10개. 당신은 최고의 시험관이 되기 멀었네요. 10개. 절반을 딱 걸었습니다. 야, 이거 이번 판 이거 쏠쏠한데? 자, 리노 씨 5개 더 드리면 되죠? 네, 5개 주세요. 부럽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찬이 형 몇 개 있어요? 27개. 와, 와 진짜 많다.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러고 또 내가 또 어? 언제 올라올지 역전할지 몰라. 진짜 몰라. 이거 모두가 갑자기. 예, 제 리노 씨 왔다 그래가지고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아 예, 아, 네, 예. 내려오세요. 어, 리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실험은 리노가 우리 연구원들의 눈썹만을 보고 누구 건지 알아맞혀야 되는데. 어? 뽑았다. 아! 뽑았어. 아! 아, 뽑았다. 어디 갔지? 천천히 뽑았죠? 아니면 확 뽑았죠? 확 뽑았어. 됐다. 어디 한 거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몇 개 뽑은 거야? 눈썹이야? 야,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야? 8톤 뽑았어. 페이크다. 근데 이게 될까? 이거 어떻게 맞추? 너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뭐랑? 형 진짜 두껍다 근데. 나 눈썹이 좀 두꺼워. 찬이 형은 자꾸 착한 사람들만 보이게끔 만드네. 나 뭘 뽑았는데? 의자 여기. 나 뽑은 거 맞냐? 어디? 뭐 뽑았어? 어디? 아, 이게 확률이 너무 낮은, 너무 낮는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낮아. 두 개 정도 맞출 것 같은데. 원 아니면 투야. 한 개 배팅 하나 해야지. 기대감이 없다. 그치만 리노 형은 원래 약간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서. 고양이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자, 하나, 둘, 셋. 세 개. 한 개. 두 개 맞춘다. 한 개 맞춘다. 저도 하나에 한 개 겁니다. 저는 두 개 걸겠습니다. 두 개 겁니다. 두 개 겁니다. 두 개 걸겠습니다. 전 세 개에 하나 겁니다.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원래 있었어요. 자, 우리 리노 군이 예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찍는 거예요, 인생은. 야, 근데 이거 눈썹 맞죠? 코털 아니죠? 닮아요. 누가 코털? 아니, 누가 눈썹이 이렇게 얇아? 야, 나 봐봐. 좀 가까이 볼래요? 자, 그럼 이거 먼저 갈게요. 이거 이 필릭스 용복 가겠습니다. 맞으면 재밌겠다. 오, 맞았어. 오? 오! 맞았어? 필릭스. 아, 제 눈썹이 하얘가지고 지금. 아, 이 필릭스. 아, 맞아. 네, 쉽지. 이제 맞추기 어려워. 팔색했어요. 오케이, 그대로 하나만 더 맞추자. 근데 형 맞추고 겁나 좋아하는데 귀엽다. 화요진 씨 한 개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한 개 배팅, 두 개 배팅으로 바꾸어도 될까요? 자, 이거 황현진 씨 가겠습니다. 오, 과연? 좀 진해요. 오! 너랑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현재! 와, 진짜로? 형! 미쳐버렸지! 와, 대박. 아, 현실적으로 두 개로 했어야 되네. 형, 그 정도면 됐어. 아, 진짜 못 맞출 것 같아서 생각했네. 이 짧은 거 혹시 모르니까 짧으니까 창빈이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맞으면 진짜 이거 어떡해? 서창빈 맞으면. 과연? 광찬! 예. 아, 광찬 땡! 아, 틀렸어요. 땡. 지금까지 두 개 완료예요. 아, 자, 광찬 나왔고 창빈. 그래,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거 창빈으로 가겠습니다. 뭔가 맞출 것 같아. 아이엔! 아, 현진 씨! 제발! 자, 이거 서창빈 갈게요. 한... 근데 이제 경우의 수가 너무 줄어들었는데? 승민 필릭스, 아니 승민 창빈이네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몇 개 맞췄으면 좋겠어. 아, 그럼 세 개 맞추겠네. 허민준은 또 세 개요. 형, 한꺼번에 해주세요, 한꺼번에. 두 개 아니면 네 개야. 아, 제발 리노 형. 맞아. 창빈 씨. 두 개 가자. 그럼 조금 더 두꺼운 게 서창빈 거겠다. 오케이. 창빈, 승민 가겠습니다. 창빈, 승민 가겠습니다. 두 개냐, 네 개냐? 에라이. 두 개냐, 네 개냐? 창빈, 승민! 와씨, 아무도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와, 진짜로? 창빈, 승민입니다. 아하이, 거참. 와, 레전드. 대단하네. 이리노는 이리노다. 리노 씨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화이팅 하세요. 와, 어떻게 네 개를 맞출 수가 있지? 야, 리노 갔냐? 갔어. 야, 정신 나간 놈이 도끼 들고 왔던데. 죽는 줄 알았네. 다들 몇 개 있어요? 14개입니다. 14개? 26개입니다. 와. 6개입니다. 아, 6개요? 저도 6개입니다. 형도 6개야? 23개요. 23개. 더 18개. 14요. 12개입니다. 오케이. 할 수 있잖아, 씨. 오케이, 48개 만든다. 다음 게스트는 누구죠? 스트레이키즈의 서창빈 씨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오실 분은 아닌데. 왜요? 바빠요? 바쁘신데. 아, 그래요? 요즘 부르는 데가 너무 많아서. 거기 어디 섭외가 됐나 모르겠네. 한번 제가 데리고 가볼게요. 한번 데려오세요. 창빈 씨 오셨다. 오! 안녕하세요. 개그맨이다. 안녕하세요. 개그맨이다. 아니, 저희 집 앞에 버스 정장에 얼굴 걸려 계시던데. 저 친구는 우주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우주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럼 실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가사지가 있는데 서창빈 씨가 이거를 랩을 하고 AI가 얼마나 틀릴지, 몇 글자 틀릴지 저희가 맞춰보는 실험입니다. 오! 재밌겠다.
바람 따라 가다 보니 원하는 대로 만화된 대로 다들 이렇게 날량은 혼란은 절로가 독하고 독하고 고독했던 시간은 금이나 팔로가 독하고 독하고 고독했던 시간은 금이나 팔로가 스트레이키즈 서창민 씨가 딕션이 그렇게 좋다고 AI가 내 랩을 소화할 수 있을까? 형은 뭐든 다 소화하잖아요 맨날 소화시키잖아요 자 저희 먼저 배팅 한번 해볼까요? 아 어렵다 3번을 했고요 배팅은 두 개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창민이 형을 믿습니다 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 들어도 이 서창민 씨의 랩은 딕션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 10글자 이상 틀리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100% 10글자 이상 틀린다에 5개 겁니다 6개에서 10글자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저도 4번 나도 4번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AI가 서창민 씨의 창피해요 AI가 물론 요새 되게 잘 발달되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창민 씨 준비되셨나요?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시고요 갈게요 다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시작! 날 향한 혼란은 절로가 독하고 독하고 고독했던 시간은 금이나 팔러가 역시 AI는 아직인가 봐요. 너는 내 랩을 담을 그릇이 못 돼! 자, 갑니다. 렛츠고! 자. 내려온다, 내려온다. 막 내가 좋냐? 지금 누가 내 엉덩이를 만져? 어? 오늘의 교훈 열심히 살자.